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흔히들 미러리스는 3세대부터라는 통설이 있는데 드디어 니콘에서도 Z6III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ZF가 출시되어가지고 뭐 Z6III가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웬걸 이거는 제 예상을 완전히 깨고요. 부분 적층 센서를 탑재하여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카메라로 거듭났습니다. 스포를 미리 좀 하자면은 진짜 중급기에서는 상대가 없을 정도로 완전 압도적인 카메라인데요.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외관을 보시면 크기는 전반적으로 Z6II보다 아주 살짝 커졌습니다. 이게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막상 잡아보면 새끼손가락에 놀지 않거든요. ZA급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부피와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무게는 본체만 685g으로 615g에 Z6II보다 살짝 더 묵직해졌어요. 바디 앞쪽으로는 펑션키가 2개 제공되는 점이나 기타 버튼 구성과 다이얼은 대체로 기존 니콘 미러리스와 동일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니콘 미러리스는 가장 저렴한 Z5 플래그십급인 ZA까지 거의 조작감이 유사하며 아주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도를 조절할 때는 버튼을 누르고 검지 다이얼을 통해 오토와 수동을 오갈 수 있고요. 엄지 다이얼을 통해 수치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노출 보정도 버튼 누르고 돌려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은 바로 스위블 액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늘 Z7 시리즈는 모르더라도 영상 파트를 담당해야 되는 Z6 시리즈에서는 이 스위블 액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뷰파인더도 576만 도트로 해상도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밝기도 4000 칸델라 퍼 제곱미터로 미러리스 중 최대 밝기를 지원합니다. 연사 촬영에서도 끊김이 없고 일반적인 미러리스 대비 훨씬 부드러워 밝은 장소에도 시인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단자 구성이 달라졌는데 드디어 풀사이즈 HDMI가 제공되네요. 그전에는 마이크로는 아닌데 중간 사이즈의 애매한 단자여서 항상 케이블을 별도로 챙겨 해가지고 조금 불편했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 스위블 액정도 그렇고 컨슈머 영상용 바디로서 정말 좋은 구색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모드 다이얼은 좌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커스텀 모드를 3가지 제공해 주고요. MSAP야 다들 아실 텐데 그 밑에 보시면 오토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딥러닝 기술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거긴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쓰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CF 익스프레스 타입 B와 SD 카드 듀얼 슬롯인데요. 두 가지 메모리 카드를 취향에 따라 쓸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 기록을 할 때는 SD 카드 때문에 속도에서 저하되는 점은 단점이라 이런 거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 부분 적층형 센서 채용으로 가장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AF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F는 검출과 추적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출도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고 설사 이 카메라가 현재 시점에서 세계 최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추적만큼은 현재 시점에서 완전한 적층형 카메라를 제외하면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눈 검출하는 것도 보시면은 한쪽 눈 가리면은 다른 쪽 눈 잡아주고 또 그쪽 눈 가리면 또 다른 쪽 눈 잡아주고 양쪽 눈 가려도 얼굴을 인식하고 문제 없죠? 근데 진짜 대박이라고 느꼈던 게 이제 인물이 뒤로 가면서 어디까지 얼굴 인식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속 한두 끝도 없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쯤에서 한번 놓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잡고 있죠? 물론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한두 번 놓치긴 하는데 그래도 끈덕지게 계속 잡아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좀 발전했다. 와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가야지 풀리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심지어 너무 멀어지니까 이제 얼굴이 아니라 몸통 인식으로 내려가던데 와 이런 거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그냥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해보나마나한 것 같지만은 제가 또 열심히 앞뒤로 움직였는데 이것도 잘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말고 좌우로도 한번 열심히 띄워봤는데 이것도 잘 잡아내죠.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애니메이션이 한 박자 느린 감은 있긴 하는데 그래도 꽤 구석까지 가도 눈 검출 잘 성공해냅니다. 그리고 연사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 먼저 기계식 셔터로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로우 파일을 같이 저장을 하더라도 초당 10센서로 제한 없이 작동이 되는데 DSLR 시절이라면 거의 플래그십 정도로 대단히 빠른 연사 속도를 자랑하긴 하지만 센서 입장에서는 블랙 없이 생기니까 약간씩 끊기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연사를 시작하면 꼭 초반에 한두 장은 핀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초반에만 그렇고 계속 연사를 하게 되면은 기계식 셔터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추적을 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계식 14연사에서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식 셔터로 20연사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거의 뭐 Z8이나 Z9 정도로 진짜 적층형 바디를 쓰는 것과 같은 거의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우 파일을 함께 저장하더라도 초당 20연사로 제한 없이 발동이 되고요. AF 구동도 완벽하고 블랙아웃
없이 전혀 없어요. 일단 요 테스트에서는 촬영된 200장 사진 모두 전부 다 초점이 잘 맞았고요. 제가 테스트했던 리뷰 기간 동안 연사를 하면서 핀이 나간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러 셔터를 누른 직후에 한두 장 정도 핀이 나가는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그건 아마 이제 베타 테스트용 기기라서 그런 것 같고요. 블랙아웃이 없기 때문에 Z8이나 Z9 같은 적층형 센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추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연사 시 구동 모습을 Z9이랑 같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진짜 대박 아닌가요? 이런 중급기 중에서 거의 플래그십과 같은 사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촬영하는 모습을 보시면 대략 이런 느낌인데 이제 아이가 넘어졌네. 아우 정말 성쟁이. 아무튼 근데 지금 뒤통수 보이고 있고 뭐 얼굴 앞면 제대로 안 보이는데도 계속 얼굴 쫓아가고 있죠. 애니메이션이 완벽하게 실시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고요. 검출 능력 자체도 제가 느끼기에는 Z8이나 Z9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초 인식에 들어가는 지점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더 일찍 들어오고 지금 앞에 그 킥보드 같은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물을 잘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중국기들은 검출을 잘해봤자 연사에 들어가면 블랙아웃 때문에 추적이 유지가 안 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대요. Z6-3는 그런 거 진짜 없어요. 완전 플래그십 기종 쓰는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추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출시된 니콘의 바디들은 물론이고 타사 중국기까지 모두 고려를 해도 그냥 압도적입니다. 추적 능력은 진짜 그냥 아예 급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이제 아들이 좀 커가지고 AF 테스트하기 훨씬 수월해졌네요. 나중에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긴 했지만요. AF 영역도 싱글 포인트 AF랑 다이내믹 영역 스몰, 미디움, 라지 그리고 와이드 영역도 스몰, 라지 있고요. 또 커스텀이 가능한 모드도 두 가지 제공이 되고요. 3D 트래킹도 당연히 되고 전체 영역도 가능해서 플래그십 바디들과 전혀 차이가 없고요. 피사체 인식 옵션에서도 사람, 동물, 자동차, 비행기 각각 따로따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설정 바꿀 필요 없이 카메라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편해요. 특히 니콘 바디는 와이드 영역을 잘 활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초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인물이 여러 명이거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곳에 초점을 잡을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 와이드 영역 안에 있는 인물만 검출을 하고 있거든요. 도구 스틱이랑 같이 활용하면요. 이게 오히려 터치보다 더 빠를 때도 많아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영역 영역을 두 가지를 제공해줘서 이 와이드 영역의 생김새를 내가 내 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두 20가지 조합으로 커스텀이 가능한데 이게 되면은 스포츠 촬영할 때 정말 너무너무 편해요.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오랜만에 골프 투어에 갤러리로 참여를 해봤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촬영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Z6-3는 부분 적층형으로 무소음, 무진동, 블랙아웃 프리 촬영이 가능하니까 비적층형 모델 최초로 골프장에서 선수들의 스윙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카메라라면 선수들이 스윙을 할 때 촬영을 하면 이게 탁탁탁탁 소리 나니까 완전 민폐고요. 쫓겨나요. 가끔 이제 뉴스도 나오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선수들 스윙을 편하게 무소음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부분 적층형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어서 완벽하게 젤로 현상이 억제되지는 않았었네요. 젤로 쇼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백스윙 올린 다음에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질 때 딱 이 정도 휘거든요. 기계식 셔터랑 같이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인데 이게 뭐 엄청 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Z9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인데 확실히 Z9은 완전 적층형이라서 젤로 현상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억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반면에 Z6-3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카메라들의 전자식 셔터보다는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임팩 전후로 한두 장 빼면은 젤로 현상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보통은 피니시 잡는 사진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실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젤로 현상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플리커였는데요. 아무래도 적층형 센서보다는 리드아웃 속도가 느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셔속을 올리면 플리커에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좀 플리커가 심한 조명을 하나 가져봤는데 이거를 이제 기계식 셔터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대략 이런 형태로 촬영이 되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나 되니까 뭐 이거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플리커 현상 감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고 다시 이제 기계식 셔터로 촬영을 해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지금 여러 장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 장인 걸 모를 정도로 잘 플리커가 억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진 전체 밝기가 서서히 변하게 되는데 마치 글로벌 셔터로 촬영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니콘의 플리커 저감 기능은 셔터렉도 없고 연사속도 저어도 없고 상당히 우수하게 색동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 셔터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분 적층형이다 보니까 완전한 적층형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과물 보셔도 이제 검은색 줄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요거를 이제 실제 스냅 촬영 같은 데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전자식 셔터로 세팅을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플리커 저감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거라도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SB5000도 부탁을 드려서 대여를 받았거든요. 플래시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전자식 셔터로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전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전자식 셔터에서도 플래시를 쓸 수가 있어요. 다만 동조 속도가 60분의 1초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본식 스냅에서 온판까지 쌉 가능이죠. 그래도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은 고속 동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기계식 셔터에서는 자동 FP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200분의 1초보다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고속 동조 모드로 넘어가서 촬영이 잘 됩니다만 전자식 셔터에서는 이제 플래시 셔터 속도라는 메뉴에서 들어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60분의 1초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동 FP 모드 도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자식 셔터에서 플래시를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연사도 매우 잘 되기 때문에 상황만 맞다면 이걸로 이제 플리커를 극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평소에는 적층형 카메라처럼 전자식 셔터를 위주로 쓰다가 이 실내에서 플리커가 거슬리거나 혹은 이제 순간광을 사용을 해야 될 때 고속 동조가 필요하면 기계식 셔터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그 초창기에 적층형 센서 사용하는 카메라들과 사용하는 점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기계식을 썼다가 전자식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점이요. 다만 이러면은 과거 초창기 적층형 센서 카메라들 지금 중고가가 저렴한데 그거랑 비교해서 무슨 장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최신 기종이라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동영상 기능이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최대 6K 60p 논크롭 노그 촬영은 물론이고 내장 로우 레코딩도 가능한 최신 기종입니다. 구형 적층형 카메라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장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계식 셔터도요, 저장 옵션 제한 없이 최대 14연사라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미러리스 중에서 거의 최강 수준의 기계식 셔터를 구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 과거 DSLR 시절에는 그냥 플래그십 수준으로 대단히 뛰어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계식 셔터로 전환하더라도 상당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니콘의 동영상 초점 모드에는 MF, AFS, AFC, 그리고 AFF가 있는데요. AFC에서는 AF ON 버튼을 눌러야 초점이 추적이 되고요. AFF에서는 계속 추적을 하다가 되려 AF ON 버튼을 누르면 그때 초점이 고정이 됩니다. 아무튼 동영상 모드에서도 AF는 매우 매끄럽게 작동이 되는데요. 아까 테스트한 것처럼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도 웬만해선 다 초점을 잡아내니까 뭐 이 정도 움직이는 거는 아주 부드럽게 잡아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초점을 잡았냐 못 잡았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부드럽게 잡아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에서는 중간에 살짝 초점이 나가더라도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워블링하면서 앞뒤로 한번 떨어지면 그게 오히려 더 티가 많이 나서 부드럽게 잘 이어주느냐가 포인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전혀 워블링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초점을 잡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F처럼 MF로 작동할 때 눈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수동 초점 모드로 제가 이제 매뉴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눈에 초점이 딱 맞으면은 눈을 가리키는 네모칸이 초록색으로 색이 변경됩니다. 이 기능 ZF 이용하시던 분들이 정말 좋다고 칭찬하신 기능인데 이후로 출시되는 모든 바디들은 다 이거 지원이 될 것 같네요. Z6-3는 Z6-2와 동일하게 유효 화소 수가 2450만 화소로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효율이 좋은 화소가 바로 24메가픽셀급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 취향이긴 한데 저는 아직도 2400만 화소가 좋아요. 다만 부분 적층 센서라서 화질은 어떨까, 손해보는 부분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보정 관용도 테스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로우 파일이 라이트룸에서는 읽히지 않고요. 비공개 버전의 NX 스튜디오에서 제가 보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라이트룸에서 테스트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 5스타 원두로 촬영한 것은 당연하게도 노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린 쪽으로 컬러 시프트도 일어났지만 어쨌든 11단계 그레이스케일은 무사히 복원이 됩니다. 4스타 원두로 촬영한 것도 후보정을 통해 정로초로 끌어올리면 11단계
그레이스케일 무사히 다 복원이 되고요. 이때는 노이즈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컬러 시프트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3스타 원더로 촬영한 것도 후보정 화면은 깔끔하게 살아나고요. 여기서부터는 노이즈도 거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3스타 원더까지는 편하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2스타 원더 정도는 뭐 거의 원래부터 정노출로 촬영한 것처럼 보정이 깔끔하게 되고요. 1스타 원더 정도 완전 껌이겠죠? 완벽하게 복원이 돼요, 이거는. 자, 다음은 이제 반대로 1스타 오버로 촬영한 것인데 이것도 후보정으로 1스타 끌어내려가지고 정노출로 만들어주면은 깔끔하게 다 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스타 오버로 촬영한 것도 끌어내리면은 뭐 특별히 클리핑 된 것도 없고요. 색상도 다 무난히 살아났어요. 그러던 게 3스타 오버 같은 경우에는 후보정을 끌어내리면은 11단계 그레이 스케일도 이제 명부 쪽이 약간 클리핑이 일어났고요. 밝은 색상을 가지는 컬러들도 약간 명도가 제대로 내려오지 못한 느낌이 있죠. 원래 대부분 카메라들이 이제 3스타 오버부터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11단계 그레이 스케일은 좀 복구가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만 놓고 보면은 명부 쪽은 약간 보정 가능도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은 라이트룸으로 하면은 조금 더 잘 보정이 되는지는 나중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4스타 오버인데 이건 당연히 보정하면은 밝은 쪽은 다 클리핑돼서 날아가죠. 그래도 재밌는 거는 안부 쪽은 확실하게 이제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5스타 오버로 촬영한 거는 이렇게 대부분 다 클리핑이 됐죠. 해서 NX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한 거 정리를 해보자면은 4스타 원더까지는 꽤나 깔끔하게 보정이 되고 3스타 원더부터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정이 된다. 그리고 명부 쪽은 2스타 오버는 완벽하게 보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특별히 부족한 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3스타 오버부터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명부 쪽에서 클리핑이 일어나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니까 이건 나중에 라이트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고감도 테스트인데 이 경우에는 다른 리뷰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우파일이 아니라 JPEG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바디에서 제공하는 모든 옵션을 다 끄고 감도별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맨 좌측에는 ISO 100을 베이스 감도 비교군으로 놓고 가운데는 각 감도별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우측에는 포토샵에서 노이즈 저감을 한 사진을 배치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라이트룸에서 로우파일을 읽힌다면 AI를 적용한 획기적인 노이즈 저감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좀 노이즈 저감이 덜 됐고요. 나중에 AI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질 거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ISO 1600까지는 뭐 거의 노이즈를 발견할 수 없는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3200부터는 조금씩 노이즈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6400에서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2800은 딱 이 정도인데 노이즈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한데 저는 12800까지는 크당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25600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디테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 느낌상 일반적인 센서를 쓰는 ZF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51200도 이 정도인데 이것도 ZF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상용감도인 64000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컬러 노이즈가 많이 올라와서 실제 쓰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부분 적중형 모델이라고 특별히 센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런 건 느끼지 못했어요. 그 다음 이제 하이 1.0인데 이게 대략 1280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장 감도다 보니까 실사용하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세팅은 하이 1.7인데 이게 대략 20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400% 확대된 차트에서 3200부터 이제 노이즈가 인지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12800까지는 크게 노이즈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고감도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부분 적중형 모델이라고 뭐 특별히 고감도에서 성능 저하가 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픽처 컨트롤 역시나 제공해 주는데요. 가장 먼저 표준인데 이거 바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색감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추럴인데 니콘의 피콘 같은 경우에는 색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샤프니나 대비도 같이 변해서 기본 스탠다드랑은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선명하게 이 경우에는 채도도 올라가고 대비도 올라가고 샤프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노크롬 있고 지난번 ZF에서 추가됐던 플랫 모노크롬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는 연주 흑백에 가까운 것 같고 인물을 촬영할 때 써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다만 이제 딥톤 모노크롬 같은 경우는 붉은색 계통은 휘도값을 확 올려버리기 때문에 인물에 쓰게 되면은 입술이 다소 조금 어색하게 처리돼서 인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고요. 풍경 사진에 쓰면은 파란 하늘을 조금 더 딥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일반적인 모노크롬이라면 여기서 딥톤 모노크롬을 쓰면은 이렇게 조금 더 하늘이랑 호수에 반사된 푸른빛이 좀 더 진하게 바뀝니다. 다음은 이제 포트레이트 인물인데 요거는 살짝 대비를 스탠다드보다는 죽이는 느낌이 나고요. 역시나 최근 들어 추가된 리치톤 인물을 보시면은 대비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색감만 좀 조정을 하는데 요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풍경인데 요거는 굉장히 대비는 세게 들어가지만은 채도를 비비드처럼 강하게 올리진 않아요. 다음은 단조롭게인데 요거는 로그 감마를 선택을 못하면은 그거 대용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로그 감마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징 레시피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유명 작가분들의 색감을 바로 이 JPEG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제 니콘 측에서 유명 작가분들과 협업을 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발표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후보 정하기 힘들어했던 분들도 손쉽게 정말 좋은 색감의 사진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픽컨 외에도 다양한 세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도 최신 기종답게 정말 훌륭한데요. 우리가 이제 2400만 화소라고 하면은 약간 저화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 오긴 했지만 여전히 디스플레이는 끼케봐야 4K이고요. 그러면 이제 830만 화소니까 대략 3배 정도 확대를 해도 픽셀이 깨지지 않는 충분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기차는 세차 좀 해야겠어요. 참고로 이번 리뷰는 라이트룸에서는 로우 파일이 읽히지가 않아서 제가 평소에 쓰던 프리셋을 못 써가지고 JPEG 기반으로 조금씩 조정을 해봤는데요. 뭐 취향이라는 건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니콘의 JPEG도 정말 매력적인 JPE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디와 동일하게 Xperia 7이 들어간 Z9과 ZF를 둘 다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ZF 같은 경우에는 화소도 비슷해서 사용하면서 이제 이미지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리뷰 목적도 있기 때문에 4500만 화소 혹은 뭐 5000만 화소 이런 고화소 카메라들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담아내기에는 2400만 화소가 가장 효율적이고 편한 것 같아요. ZF 쓰면서도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바디는 똑같이 훌륭한 이미지 퀄리티를 훨씬 편하게 얻어낼 수 있으므로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연사와 버퍼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을 둘 다 가장 높은 화질로 세팅해놓고 촬영에 들어가도 초당 20연사로 무제한급으로 촬영이 돼요. 이게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으로 연사를 할 때는 저는 이제 기준을 5초로 잡는데 5초 이상 연사가 지속이 되면은 저는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초 이상 연사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Z6 III 같은 경우에는 5초는 우습고요. 지금 액정 모니터 우측 하단에 이제 남은 버퍼량이 표시가 되는데 전혀 숫자가 줄지 않고 40에서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써야 되고요. 지금 이 촬영에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 렉사의 다이아몬드 256GB 짜리가 쓰이고 있는데 진짜 마음만 먹으면요 256GB 메모리 카드를 그냥 한 큐에 꽉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Z9도 그렇고 Z8도 그렇고 절대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4500만 화소다 보니까 20연사로 막 데이터를 밀어넣다 보면은 로우 플러스 JPEG으로는 메모리 카드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5초 정도 버티다가 이제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게 그렇게 나쁜 성능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카메라는 진짜 끝도 없이 계속 촬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여드렸어요. 릴리즈 모드는 크게 싱글 프레임 초당 1연사에서 초당 7연사까지 선택 가능한 저속 연속이 있고요. 고속 연속 모드의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에서는 약 8연사, 전자식 셔터에서는 15연사로 작동하고요. 고속 연속 연장 모드에서는 기계식 셔터는 14연사, 전자식 셔터는 20연사로 작동합니다. 모두 로우 파일을 함께 촬영하 더라도 연사 매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참고로 고속 프레임 캡처 모드를 이용하면은 로우 파일을 저장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지만 초당 최대 120연사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건 참고하세요. 그리고 H+로 버퍼 테스트도 수행을 해봤는데요. 먼저 CF 익스프레스 타입 B를 쓰는 경우에는 전자식 셔터로 세팅하면은 초당 20연사로 촬영이 되면서 모든 세팅에서 다 무제한급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깔끔한 표는 굉장히 오랜만에 작성하는데 이게 2450만 화소의 힘이고요. 오히려 이 카메라가 플래그십보다 더 프레스 바디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기계식 셔터로 전환을 하면은 초당 14연사로 촬영이 되고 이때는 최대 촬영 가량 매수가 200정으로 고정이 되는데 모두 다 맥스를 찍었습니다. 초당 20연사도 무제한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프로세스는 충분한데 셔터박스의 내구성을 위해서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V90짜리 SD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에도 고효율 로우 파일 옹리로 촬영을 하면은 그때는 무제한급으로 촬영이 돼요. 즉 무제한급으로 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이 있긴 하지만 SD카드로도 초당 20연사를 무제한급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셔터로 전환을 하게 되면 14연사로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세서 여유가 더 생겨가지고 촬영 가능 매수가 훨씬 더 늘어나긴 하는데요. 이때 고효율 로우 파일 플러스 JPEG도 200장 맥스를 찍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바디의 연사와 버퍼 성능은 그냥 완벽하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쓰면 그야말로 만점이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사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동영상에도 스킨 소프트닝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사진을 촬영할 때도 역시나 자유롭게 스킨 소프트닝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니콘의 경우에는 연사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스킨 소프트 기능이 발동이 됩니다. 전자식 셔터에서도 문제없이 구동이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Z6-3는 정말 다양한 비디오 포맷을 지원하는데 가장 먼저 영상 로우 파일을 내장으로 네코딩하는 것이 가능한데 NRAW와 ProRes 로우 두 가지 포맷을 지원합니다. 특히 NRAW 같은 경우에는 니콘이 레드를 인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원래도 니콘이 로우 파일 네코딩에 후하지만 이거는 6K60p가 논크롭으로 녹화가 돼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ProRes 로우 같은 경우에는 6K30p를 논크롭으로 지원해주고요. 4K60p도 논크롭입니다. 앞에 FX라고 돼 있으면요. 논크롭이에요. 논크롭. 다만 NRAW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을 하려면요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거기서도 편집이 완전 자유롭지 못한데 프로레스 로우의 경우에는 파이널 컷을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ISO와 색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SO 같은 거 이거 원래 800으로 세팅하고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거를 1600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1255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자유롭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온도 같은 것도 원래 영상은 나중에 색감 만지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 로우로 촬영을 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색온도를 올리거나 뭐 내리거나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고 이게 원래 그 세팅 값으로 촬영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각도만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노출과 색감을 다시 세팅할 수 있으므로 촬영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내가 리니어 감마로 촬영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나중에 이거를 마치 처음부터 N로그로 촬영한 것처럼 컨버전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N로그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로그로 바뀌게 되죠. 즉 촬영할 때 이거를 뭐 로그로 찍을지 뭘로 찍을지 감마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장점인데 물론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은 플래그십도 아니고 이런 중국기 기종에서 이런 정도의 자유도를 느끼면서 촬영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혁신이에요. 게다가 그거를 6K30p, 4K60p를 논크롭으로 진짜 니콘이니까 가능하고요. 타사에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레스 4들도 HQ 10피트 코덱도 사용 가능한데 HLG는 세팅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6K가 아니라 5.4K로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H.265 10피트 고효율 코덱이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리니어 감마도 되고 HLG도 되고 NRAW도 세팅이 됩니다.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5.4K 60p 지원되고 4K 120p 지원되고 FHD는 240p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4K 120p랑 FHD 240p 정도만 크롭이 됩니다. 라는 말은 5.4K 60p랑 4K 60p는 논크롭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크롭이 되긴 하지만 4K 120p랑 FHD 240p가 지원되는 것도 중국계에서는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정말 니콘 훌륭합니다. 그리고 H.265 8비트도 있는데 요거는 10비트랑 지원하는 해상도랑 프레임레이트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H.264의 8비트도 지원되는데 컨테이너가 MP4인 건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4K가 녹화가 안 돼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H.264를 좀 더 선호할 텐데 굳이 여기서 4K를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H.265 10비트에 주요 포맷별로 해상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5.4K 60p를 비교군으로 삼고 오른쪽에 5.4K 30p를 같이 놓고 보면은 뭐 전혀 열화되는 거 없이 아주 샤프하고 깔끔한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1.5배 크롭되는 4K 120p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4K 120p는 5번 샘플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살짝 컨트라스트 빠지는 거 말고는 디테일에서는 그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거든요. 제가 촬영했던 4K 120p 샘플 중에서 단연 탑급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4K 60p인데 이거는 6K 오버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무려 논크롭이고 아주 깔끔하고 컨트라스트도 칼같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뭐 만점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는 4K 30p도 마찬가지예요. 5.4K와 4K는 심지어 4K 120p 포함해서 모두 뛰어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약 1.04배 크롭되는 FHD 240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FHD다 보니까 400% 확대하는 건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논크롭인 FHD 120p도 240p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HD 60p는 이러한데 FHD 화질은 그냥 평이한 수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일라 토니온을 이용해서 DR을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테스트는 역시 H.265 10비트로 진행을 했고요. SDL의 경우에는 9.85스탑으로 살짝 높게 나왔는데 기본적인 감마가 완전 리니어하진 않고 살짝 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감마에서 HLG도 클린스탑으로 11.4스탑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역시 나름 준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NRAW의 경우에는 클린스탑이 11.9스탑이 나와서 HLG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12스탑 정도면 딱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테스트 결과는 상당히 평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뭔가 센서 성능이 다 발휘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로그 함수가 뭔가 최적화가 덜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난번에 ZF 리뷰할 때 예상했던 것처럼 수입 액정이 채용되어서 셀프 브이로깅도 쉽게 가능하고요. NRAW 내장 레코딩은 물론 내장 로우 촬영까지 제한 없이 가능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성능은 진짜 뭐 동급 대비 최강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그냥 전천후 기종
이 라인업에서는 약간 체급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압도적이라는 느낌마저 드는데 현 시점에서 어디다 내놔도 영상기기로서 전혀 밀리지 않는 스펙이라고 봅니다. 엔로그 촬영 시에는 18% 그레이를 대략 35IRE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니콘에서 제공하는 3D 눕업 테이블이 완벽하게 잘 먹습니다. 요 가운데서 왼쪽 7번째가 18% 그레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36IRE 정도로 촬영이 되었죠. 여기에다 니콘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3D 눕업 테이블을 적용을 하면은 11단계 그레이 스케일이 깔끔하게 50IRE 기점으로 크로스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노출을 잡는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눕업 테이블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니콘 바디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엔로그 촬영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거의 끝까지 다 살아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타사의 로그 감마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후보정할 때 편하게 하려면 촬영할 때부터 조금 밝게 촬영을 해라 라는 이제 팁이 생기는데 니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엔로그로 촬영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거의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굳이 노출 올리실 필요 없이 편하게 정노출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5.4K로 녹화를 하게 되면요, 60p부터 24p까지 모두 논크롭으로 촬영이 되고요. 다만 전자식 손톱방은 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4K, 120p 그리고 100p의 경우에는 약 1.5배 크롭이 되고요. 이때는 대략 전체 면적의 67% 정도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전자식 손톱방은 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4K, 60p부터는 역시나 논크롭으로 촬영이 되는데 여기서는 전자식 손톱방을 켤 수가 있고요. 전자식 손톱방을 작동시키면은 전체 면적의 대략 80% 정도로 촬영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잘려나가죠. 그리고 FHD 240p와 200p의 경우에는 아주 살짝 끝부분이 크롭이 되는데요. 대략 1.04배 크롭으로 전체 면적의 96% 정도 촬영이 되고 이때도 역시나 전자식 손톱방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 지속 능력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먼저 4K 60p부터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녹화 진행 29분 50초 만에 이제 노란색 발열 경고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분 55초에는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바뀌었고요. 1시간 2분 29초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더니 1시간 3분에 발열로 녹화가 종료가 되었네요. 즉 4K 60p의 경우에는 대략 63분 정도 녹화가 지속이 되었고요. 다음 이제 4K 30p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놀랍게도 중간에 어떠한 발열 경고등도 뜨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녹화가 진행이 되다가 이거를 촬영하던 앞에 카메라가 뻗어버렸어요. 지금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 거는 다른 카메라로 FHD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뻗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Z6III는 지금 4K로 녹화 중인데 배터리 효율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터리 교환하고 다시 재녹화에 들어갔는데 2시간 4분이 되니까 우측 상단에 녹화 가능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2시간 5분이 되니까 사전에 정해진 녹화 가능 시간이 종료되어서 녹화가 끝났습니다. 이때까지 4K 30p의 경우에는 발열 경고 한 번 들어오지 않았고요. 배터리도 조금이지만 남아있긴 했습니다. 발열 관리나 녹화 지속 능력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롤링 셔터 같은 경우는 부분 적층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억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5.4K 60p의 경우에는 이 정도인데 꽤나 잘 억제가 되어 있죠.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다음은 뒤로 살짝 물러나서 4K 120p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영상 포맷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4K 60p 이것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4K 30p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롤링 셔터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평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Z6III는 XPEED 7을 사용하는 Z8 등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와 쾌적한 영상 촬영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거의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화 시에 주변부에 붉은 선이 표시돼서 현재 녹화 중이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고요. 시네마 비디오 디스플레이도 표시됩니다. 그리고 역시 웨이브폼을 큰 사이즈로도 볼 수 있어서 노출 잡기도 편하고요. 또 ISO를 6분의 1 스탑씩 미세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셔터 속도 범위 확대 기능도 존재해서 프레임 레이트보다 느린 셔터 스피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외장 모니터 이용 시에도 액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터치 기능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당연하지만 클린아웃을 할지 촬영 정보를 표시할지도 동영상 폼에 관련 없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당연하지만 카메라 액정을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정말 마음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당연한 게 안 되는 카메라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니콘이 정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세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평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는 적층형 카메라를 제외하면 중급기 포지션에서는 현재 맞설 거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콘에서 먼저 치고 나와서 확실하게 추월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분 적층 센서를 탑재해서 약점이 있긴 하지만 야외에서는 적층형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플리커가 있는 환경에서는 기계식 셔터를 써야 하긴 하지만 그 기계식 셔터도 무려 14연사로 설정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연사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굉장한 스펙이거든요. 그리고 AF 같은 경우도 검출도 매우 발전했는데 추적에 있어서는
전자 셔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센서를 사용해서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다른 기종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스틸 카메라로서 대단한 장점이 있는데 영상 스펙은 더 기가 막혀요. 5.4K 60p, 4K 60p가 논콜로 녹화가 가능하고요. 4K 120p도 1.5배 크롭이지만 녹화가 가능합니다. FHD는 240p까지 지원되어서 최대 10배속 슬로우 촬영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짱짱한데 거기에 무려 내장 로우 레코딩이 가능하거든요. 영상 스펙도 정말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뷰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야 진짜 니콘이 진짜 칼을 갈고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뭐라고 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소간의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위 기종들보다는 저렴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뭐 Z8이나 Z9 같은 거 상당히 가성비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